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는 이상호 집사님 함께하신 이상호 집사님이 보고하시고요. 먼저 영상 시청하신 후에 단기 선교 보고하시겠습니다. yang akan kami berikan kepada diri. 이팀원들이 나와서 성스토도 주의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함의 기도로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세전은 돈도 받을 수 있지. 이 땅에 왕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제가 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하게 된 이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다른 분들 그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글라데시에 따라 갔다 온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진 있을 텐데 사진 네, 첫 번째 사진부터 저희는 이제 방글라데시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1회 방글라데시 렘넌트 대회가 방글라데시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방글라데시 렘넌트 대회를 김사일 목사님하고 박승대 전도사님이 참여하고자 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 그 김사일 목사님 가시는 김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렘넌트 신학교를 이제 진행을 하셨고 3일 동안 12개의 강의를 하셨어요. 주제는 정신치유를 주제로 하셔가지고 총 15명의 방글라데시에 있는 목회자분들하고 신학생분들이 좀 미리 오셔가지고 렘넌트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인데 좀 미리 오셔가지고 3일 먼저 오셔서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렘넌트 대회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제 78명 렘넌트가 58명 나머지 분들이 이제 교역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강연도 듣고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 김삼현 목사님하고 박세대 전도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전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박승태 전도사님께서 강연을 4강 묵상 운동에 대해서 4가지 강연을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 78명, 저희까지 다 합하면은 이제 81명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였냐? 살람 목사님,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 목사님 말씀으로는 방글라데시 현재 14개 지역에 990여 명이 있다. 요거는 이제 박승태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신 과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람 목사님 말로는 14개 지역에 99명이 있다. 근데 왜 못 모였느냐? 이제 그거는 이 방글라데시 현재의 상황이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1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이 이 앞에 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건물이 그 방글라데시 RUTC 건물입니다. 총 4층인데 전체가 다 나온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만약에 우리 하나교회에서 렘넌트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시 프로그램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또 다음날 모이시고 이게 가능한데 방글라데시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RUTC 건물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외부에 숙박시설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방글라데시 자체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현지 계신 분들도 좀 아쉽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요 다음 사진 4-2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람 목사님 뒤에 여기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4층이 증축은 돼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이 공간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이제 한 공간에 들어갈 수는 있다. 물론 더 이제 잠을 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면 더 많이 늘어나야겠지만 지금 이 4층이 완전 개방된 공간이 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중단된 상태여서 하나교회에서 좀 더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지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RUTC 건물에서 지금 미션홈도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한데 1층에 있는 강의실 뭐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예배당은 한 7, 80명 모이면 그게 답니다. 그런데 4층이 공사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방글라데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여기 RUTC에서 문 앞에만 나가도 저희 사실은 방글라데시 현지에 계신 살람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저를 내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밖에 못 나갑니다.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고 조금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을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소가 걸어 다닙니다. 소가 걸어 다니고 개들이 막 풀어져 있고 소가 걸어가면서 똥을 싸면은 그걸 안 치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치워요. 그걸 치우면 되는데 안 치우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제가 도착해서 본 소똥이 가는 날까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좀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사진 5-1번 사진 제가 요거 흐리게 일부러 흐린 게 아니고 그 차량으로 지나가다가 찍은 거라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방글라데시의 사진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계실 거라서 이게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이 앞에 다 쓰레기입니다. 거기 사람들 다 다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제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설마 그 이유만이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기독교의 문화가 조금 도움이 됐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가서 한 열흘 정도를 선교를 따라다니고 외부에도 좀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느끼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방글라데시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는 이슬람 문화가 대체적으로 가장 큽니다. 뭐 이슬람이 한 70몇 프로 되고 나머지가 힌두교가 차지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청결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당장 오늘 이 눈앞에 것만 보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주는 이슬람 문화가 주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정치로나 뭐 문화적인 운동으로는 아마 못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이게 기독교 문화가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를 질서 있고 쾌적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비춰봤을 때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랬을 것 갔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정치로 되는 거였냐? 경제로 되는 거였냐? 라고 한다면 지금 방글라데시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교역자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분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이분들이 저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믿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신앙이 주는 질서와 쾌적함과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 힘을 제가 지금 혜택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신앙을 잘 믿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혜택을 내 자녀가 누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요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 느낀 것은 복음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했구나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온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아까 저기 말씀드린 우리 방글라데시 RUTC 건물 안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문 앞에 나가면은 좀 지저분한 상황이 있는데 그 안은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겠냐? 왜 그렇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복음이 이 RUTC 건물 안에 있는 우리 그 교역자분들이나 어떤 거기에서 생활하는 미션홈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당장 청소를 해야 내일 잘 예배도 드리고 할 거니까 잘 치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주는 질서를 우리가 많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방글라데시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질수록 이 질서와 현재를 바라보는 힘과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더 방글라데시에도 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청년분들 방글라데시 한 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요게 좀 지나고 나면은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한 곳에서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청년들, 우리 미션업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친구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교회에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외에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살람 목사님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김사연 목사님하고 박승태 전도사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과정을 다 체크하시고 다 살펴보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많이 살펴보시고 오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도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예. 누구시냐면은 그 수요 예배 때 반주하시는 엄지혜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그래서 예, 또 박수 한번. 그래서 약간 언뜻 뽑은 저 우리 기타 치는 이동원 집사람 닮았거든요. 유사품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집사님 이번에 처음 선교 여행 가셨는데 이분이 그 외국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특히 동남아 쪽으로. 회사 직원들도 다 베트남 직원들이라서 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기회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이렇게 보고 오셔서, 저는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방글라데시는 사실 여행 가기에는 난이도 최상급이거든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가나, 봉고, 아프리카지요. 근데 집사님은 방글라데시 가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문화들을 얼마나 이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래서 아, 역시 237용은 따로 있구나. 진짜 딱 선교여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업을 통해서 또 선교회에 또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교회 세울 수 있는 빛의 경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BRTS 강의 정신치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1회 렘넌트 대회였어요. 아까 이번 우리 RUTC라는 옷 있죠. 집사님이 그 80장 제작하셔갖고 그것도 후원하시고, 또 RUTC 살람 목사님 또 노트북도 또 바꿔주시고, 예,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짜파게티도 사주시고, 예. 하여튼 뭐 시원하게 오면 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런 선교 현장에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가 진짜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의 선교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단교 선교에 계속 그런 붐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필리핀 대회도 있고, 여러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현장들, 우리가 아니면 기도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목이 후대 살리는 선교예요. 살람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이분이 지금 20년 넘게 훈련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요. 제가 매년 들어가지만 갈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른 동기로 늘 접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후진국이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원이나 NGO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또 지금 방글에도 다락방에 대한 또 이단 바람, 뭐 원래 이단이었지만 그런 바람이 불면서 이제 사역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어딜 가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신학을 배우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단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후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도 진짜 현지인 제자 세우고 현지인 후대들 세워주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 제목에. 그래서 요 미슈노미에 와 있는 친구들이 그 미얀마 치타콩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먼 지역에서 RUTC로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NGO에서도 지원받고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1년 내내 생활합니다. 밖에 안 나가요. 365일 RUTC 안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서 수업받는 애들이 한두 명 있고, 대부분 공교육 수업은 일반 학교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 선생님이 들어와서 교과 과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수업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커튼치 수업하는데 서 있는 애들이 많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은 애는 서 있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앉아서 공부하고 뭐 혼나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거기서는 이렇게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고만 아니면은 답이 안 나요, 이 나라는. 그리고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금 나라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나마 방글라데시에도 조금 인정받는 좀 중요한 분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고, 지금 경찰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것도 약간 좀 힘들게 좀 이렇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잘 안 떠요. 우리가 티켓팅을 지금 세 번째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는 편이 많았는데 지금은 비행기 편도 좋지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거 후대 운동, 전도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음에 가면은 좀 지방으로 우리 그 부교육자 따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따판 목사님하고 디나즈푸르 예전에 RUTC 세웠던 그쪽으로도 좀 다니면서 좀 지역의 흑암을 꽂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좀 일정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설명하셨지만 원래 3층까지 있었고 4층이 중축됐어요. 1층은 예배당 그리고 강의실, 2층은 숙소입니다. 목사님실도 있고 3층은 아이들 숙소 그리고 교실, 식당. 4층이 지어졌고 4층에도 이제 여자애들 숙소가 만들어지고 반틈은 만들어졌고 반틈은 이렇게 공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되고 5층 옥상에도 지금 숙소를 하나 만들었고 이게 지금 허가가 7층까지 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몰려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4층이 좀 더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제가 갈 때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청년부 소년부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좀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샬람과 그 제자들을 세우셨고 미션어마이들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우리 나라 담당들이 있고 기도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선교지를 보고 와서 현장을 볼 때 방글 갔다 오면은 여러분 다 효자가 돼요. 애국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면 또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진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방글라데시 사역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선교지에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상처받은 분들, 낙심한 분들 주님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다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그 첫 복음이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